번호 누르고 들어간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뭐야? 나왔어요. 제 반응도 있다고 이쁜데. 그래서 거의 들어가는데 주차장 딱 들어가는데 주차장부터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포르쉐 있고 막 BMW 벤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카페가 좀 돈 많은 애들이 오는가 보다 하고 딱 사는데 갑자기 카페에서 종업원들 두 명이 나오더니 어서오세요 막 이러고 막 발리파킹 카페에서? 여기 하라고 유니폼도 맞아. 입고 있고 여기 명찰도 하고 와 시원해. 여기 되게 희한한 카페다. 나 여기 상대 나갈래. 거기가 진짜 이뻤거든. 카페는 너무 예뻤어. 너무 환대해 주는 거야. 카페에서? 뒤집도 인사하면서 딱 내렸어. 당황하고 나 나갈래. 전문으로 딱 들어가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희 커피는 뭐 프리미엄 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처음 오신 고객들은 커피 가격이 한 잔당 11,000원이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11,000원이래. 11,000원이다. 근데 위에 있는 편집샵에서 명품백이나 그런 걸 구매하시면 반값에 드린다 이런 거야. 잘못 들어갔네. 그래서 이거 커피를 11,000원 주고 사 먹기엔 둘이서 22,000원이다.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저희 다음에 볼게요 이러고 잘했어. 밖에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포르쉐가 으응 하면서 스포츠카가 정문 앞에 딱 쓰는데 딱 그냥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딱 나오는데 열이 받는 거야. 어디 가지 우리 이제 어디 가지 이러자. 그러면 오빠 전에 내가 봤던 또 예쁜 카페가 있는데 거길 가자 이러자. 주차를 하고 딱 내렸는데 약간 시골이야 거기는. 딱 내렸는데 오빠가 갑자기 공기가 너무 좋은데 이러고 역시 사람 분수에밖에 살아야 돼. 분수에밖에 살아야 돼. 와 진짜 거기는 진짜 다른 세상이야. 진짜 무서운 경험했어. 무섭다. 불안은 한데 약간 기분 좋은데 여기? 대우해주면 기분 좋지. 잠깐 기분 좋았다. 그 주변 진짜 차들 맛있다. 맛있다. 다 1억짜리 짜지다. 나는 자꾸 말하는 게 내가 이거 뭐지? 이거 그리고 원래 이거 오일 묻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물 손에 물 뿌려세요. 여기는 대한민국인데요. 오늘 진짜 내가 성격 너무 좋다. 내가 이 동네에서 성격 무섭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 어? 아씨 무서워? 망카이. 망카이? 망카이? 너 무섭? 아니 오빠가 너무 웃겨서. 아이 시원해. 이아 어유 하야. 난다라라라란다란다 아저씨 사쿠라마. 아저씨가 아니라 맞다신데. 제발 내 말에 토달이지 마요. 내 노래 태클 다는 사람 가만히 안 둬. 공사관이야? 어때? 오 예스! 예쁘지? 예뻐! 맞아. 예. 예쁩니다 데스. 냉장고 넣어놨는데? 그거 언니 줘. 어? 그거 언니 주라고. 우리 감자 저번주에 샀었는데. 감자 왜 샀어? 우리 감자 맨날 사먹어. 그러니까 줘. 오빠가 감자 준다. 감자 줘? 응. 소리로. 그거는 충청도 남는 거지. 저건 충청도 감자. 우리도 충청도 감자인데? 학교 안 나왔어. 오빠 것도 충청도 감자. 저 원컷이어서 울퉁불퉁해. 원컷? 한 번 바른 거. 똥개 지금 이 자세 나중에 동영상에 올려도 돼? 괜찮아요. 얼굴만 안 나온다. 괜찮다고? 점프해서 뛰어난 것 같은데? 점프. 볼짱. 가능하구만. 짠. 이렇게 너무 언니 손이 못생겼는데?
짜라란. 근데 뭔가 빛 받아서 그런가? 별로 안 입고 보이시네. 다음 아니 내 손도 왜 이상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보이냐? 왜 숨기게 되냐? 괜찮아. 이제 조금 예쁘다. 어떤가요?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영롱스. 예쁜데? 마음에 듭니다. 피지 마세요. 예. 굿. Thank you. 와, 여자예요. 와. 여자예요? 아줌마야? 그 주인이 온 것 같아. 사장님이? 일로 와요. 여자가 왔다고? 사장님이 네. 직접 왔다고? 여자가 왔어? 응찬하고 왔나보다. 제자라는 사람이 왔어서 아줌마 같았어. 그러니까. 직접 오신 것 같아. 오빠가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했잖아. 잘했어. 그러니까. 뜨끈뜨끈해. 차 타고 왔나봐. 짠.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짠 할까요? 네. 그거 귀여운 네가, 잔을 샀어? 아, 네가 지금 처음 쓰는 거야. 어, 진짜? 응. 치즈가 무슨 일이야? 어. 진짜 맛있는데? 어. 네. 괜찮은데? 그 맛있지? 응, 맛있는데? 이거 먹어볼 사람. 쪼리뽕 막걸리. 요구르트 같아. 먹어보고 싶은 사람 없어? 응. 오케이. 소스 맛있어. 대박. 치즈도 짱 맛있어. 진짜요? 응.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치즈 볼로? 응. 일단 그냥 먹어봐요. 지각을 또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엄마 뭐 형부 다 놀러와가지고 지금 밥 차리고 여기 되게 정신없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방송 좀 지각을 했는데 늦은 만큼 제가 5분 정도 더 채우고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지금 옆에서 너무 빨리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진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옆에서 형석 언니가 거짓말치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반짝반짝하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 그릇소리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쭉쭉쭉 그냥 바르고 싶은데 다 바르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특히나 저희 형부하고 이제 다들 식사를 끝냈나 봐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완전 영양, 보습, 여러분들 피부 장벽 이런 것들 다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가득 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름 광채 세럼이고 산뜻한 피부 영양 보습 세럼이라고 저희가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성분이 이제 얼마나 좋은 게 많이 있어.